이게 이제 2차전부터 또 이강인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대표팀 분위기도 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. 혹시 좀 어땠습니까? 이강인 선수하고도 원래 이제 좀 친분이 좀 다들 있으셨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. 저는 이제 강인이가 16살 때 네. 처음 한국 대표팀 왔을 때 저랑 같은 방이었거든요. 아~ 첫 룸메이트가 저여가지고 되게 연락을 자주 많이 하는 사이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.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건 이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친구였어가지고 저한테 방에 오자마자 반말 해도 되냐고 이렇게 말하길래. 아 실제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? 제가 4살인가. 아 근데 왜냐면 이제 해외에서 늘 이강인 선수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네. 축구 선수생활을 했으니까.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? 네? 아, 이제 되게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제 강인이는 그래도 한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냥 편하게 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아 약간 나중에 꼰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재밌습니다. 아 약간 받아들이는 척했어요. 아, 아 그래서 정도... 그런지 이강인 선수가 친누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 원상 선수를 뽑았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까? 강인이 성격상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누구 하나를 말해야 되냐면 가장 친한 사람을 말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원상이 형이요. 이유가 있나요? 최고로 그냥 정상인 형들이에요. 나머지는 아, 좀 비정상이어서. 네네. 송민규 선수는 좀 어땠어요? 이강인 선수. 예. 뭐 그 전에도 연락을 했었고 또 강인이 오기를 좀 많이 기다렸는데 근데 오고 나서 저를 그렇게 깨물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갑자기 팔이나 막 그런 데를 막 등이나 깨물고 막 도망가요. 아, 그래가지고 장난 많이 치시는 거예요? 네, 장난을 엄청 네. 좋아하는데 저보고 항상 깨물고 형 아파? 이러는 거예요. 저는 진짜 아픈데.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려고 하면 이제 강인이가 이제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밀거든요. 네. 참 너는 귀엽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아. 선수들 분위기도 왠지 모르게 좀 굉장히 또 좀 좋았을 것 같아요. 물론 경기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좀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특히 분위기 메이커가 좀 누구였습니까? 저랑 좀 박규현 선수. 아, 네. 우리 송민규 선수하고 박규현 선수가 시도 때도 없이 춤추고 좀 많이 좀 그러셨다고. 춤을 잘 추진 않는데 그냥 노래가 나오면은 조금 비트에 좀 몸을 맡기는 느낌?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, 그래. 어떤 비트를 그렇게 좋아하세요? 그냥 좀 뭔가 유튜브에 그냥 해외 레전드 힙합 이렇게 쳐가지고 약간 그냥 그런 노래들을 좀 좋아해요. 아, 해외 레전드 힙합. 아 어떻게 보면 예. 네. 팀의 리더니까 네. 형으로서 쫙 그 분위기를 또 편안하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뭐 밤에 이제 일부러 좀 편해지려고 서로 모르니까 뭐 마피아 게임도 하고 뭐 보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해요. 아 마피아 게임도 해요 서로요? 네. 아 진짜. 그 우리 두 분이 생각하는 백승호 주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? 어떤 주장이에요? 저는 일단은 같은 소속팀이고 소속팀에서도 부주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달라요. 소속팀이랑 대표팀이랑 이 선수들 대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거 같아요. 어떻게 다릅니까? 그때는 화도 엄청 많이 내고 어쨌든 욕도 많이 하고 막 진짜 막 잔디 막 이렇게 손바닥으로 막 내려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딱 아시안게임에 왔는데 제가 알던 승호 형이 아니에요. 뭐야? 뭐 후배들한테 엄청 상냥하게 뭐 괜찮아? 막 이러면서 하고 괜찮겠어? 네, 괜찮겠어?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좀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.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많고 실수해도 잘했다, 뭐 좀 격려해주려고 하고 이게 좀 예를 들어 송민규 선수가 똑같은 예, 실수를 했어요. 소속팀일 때와 예를 들면 대표팀일 때 어떻게 좀 멘트가 어떻게 좀 다르게 나가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팀이다. 송민규 선수가 좀 실수를 했어요. 뭐라고 해요? 뭐 민규 괜찮아 한 번 더 하면 돼 또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소속팀이 있으면은 거기 약간의 그냥 야! 정이 들어간 약간의 정말 야 빨리 수비 뛰어내려와 뭐해 약간 이런 느낌. 어떻게 보면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홈 경기였기 때문에 또 중국도 응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아 어마어마하죠. 네. 그 상황에서 전반 18분에 이제 홍현석 선수가 35분에 이제 송민규 선수가 이렇게 또 쐐기골로 2대0으로 예, 승리를 하게 됩니다. 볼이 뭐 제가 뭐 잘해서 꼴는 게 아니라 그냥 볼이 그냥 제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. 볼이 그냥 갑자기 어느새 보니까 제 발 앞에 있었어요. 아 내가 잘한 게 볼이. 네, 네, 네. 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내 발 앞에 공이 있고 골키퍼가 있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뛸 것 같은데. 특히, 근데 그냥 찹니까? 차야 골이 들어가니까. 아. 네.
골 넣고 이제 그 중국 팬들의 그 짜요라는 함성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걸 듣고 와 거기서 좀 행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준결승전이 우즈베키스탄이었는데 사실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도 가장 걱정했던 경기가 이 경기라고요? 네, 뭐 아무래도 대회 전부터 우즈베키스탄이 3년 동안 올림픽을 위해 준비한 팀이라고 들어가지고 아, 감독님께서 의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경기를 준비할 때 비디오 미팅을 하거든요. 그 경기는 되게 우즈벡 선수들이 잘하는 영상만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되게 선수들이 긴장을 하게끔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을 봤을 때 되게 아 진짜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도 또 그런 영상만을 또 골라서 일부러 더 단단히 준비해라 좀. 네. 우즈베키스탄의 플레이가 좀 거칠어지면서 네. 이게 이제 엄원상 선수도 이제 반칙 태클 때문에 발목 부상을 입고 이제 교체가 그 당시에 또 됐고요. 17번 선수인가? 네. 그 태클을 했던 선수가 이미 카드 한 장 있었고 그 상황으로 이제 한 장을 더 받고 퇴장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네, 저는 그 심판한테 아 이거 퇴장 아니냐 카드 아니냐 하는데 이제 민규가 여기서 뛰어다니는 거예요. 이제 네.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네. 아, 이게 또 뭐 하는 거지? 한번 봤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보니까 뺨을 그죠? 네, 뺨을 맞고 이제 둘이 신경전이 있었던 거였죠. 그때 처음에 딱 파울 나자마자 제가 이제 빨리 진행하려고 볼을 이제 잡고 이제 차는 척을 했는데 그 28번 선수가 딱 뛰어왔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안 찼죠. 근데 28번 선수가 갑자기 왼손으로 이제 제 등을 이렇게 톡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심판한테 향했죠. 얘 나 때린다.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볼을 이렇게 만지면서 제가 이렇게 쓰다듬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했죠. 근데 갑자기 톡 이렇게 때리더라고요. 야. 그러고 이제 딱 그 상황이 끝나고 아 이제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제 축구에다가 침을 뱉더라고요. 아 28번 선수가 이거 이제 거기서 이제 화나가지고 저 이제 쫄 약간 그 장면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아 그걸 잠재우듯이 이제 정우영 선수가 선제골을 넣더니 아 참 대단해요. 대단하죠 진짜. 아니 8골 와 감사하죠 진짜 저희는. 감사하죠. 눈빛이 아 지금 눈빛이 진짜 감사 감사하죠 저희는. 감사합니다. 네. 와.